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한 해변과 태평양으로 향하는 항로의 거점으로 불리는 동해시. 동해시에 있는 묵화항은 국제무역항이면서 오랜 세월 바닷가 사람들의 생계를 지탱해온 항구인데요. 이러한 어민들의 선박 입출입 신고와 조업에 대한 편의점을 돕기 위해 묵화항 선착장과 인접한 곳에 파출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전화 받았습니다. 묵화파출소 경장 이솔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쏟아지는 민원인의 문의 전화에 바쁜 이솔 씨. 그런데 전화 응대와 업무 문서를 작성하는 와중에도 이솔 씨의 통문은 어선 상황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는데요. 모니터에서 쉴 틈 없이 반짝이는 붉은 표시 등 때문입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선박들, 여기 보면 파란색들이 다 밴데 이 중에서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선박들은 이렇게 빨갛게 깜빡깜빡거리게 표시를 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의 보면 낚시 어선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주말 같은 경우는 막 10명, 11명 이렇게 나가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승객도 많다 보니까 좀 더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말과 여름철 성수기가 되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일명 해경으로 불리는 해양경찰. 해양경찰은 해상경비, 범죄수사, 해난구조, 해양오염 방제 등과 같이 해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업무를 하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솔 씨는 해경이 된 지 올해 3년 차로 해난사고 시 인명수색과 구조활동에 특화된 국가공인 구조전문가. 즉,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연명한다는 여성 해경입니다. 나갑시다. 대장. 자, 장비 잘 챙기시고요. 재난망 챙겼나? 물론 수상구조 활동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해경으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순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계신다. 해상 순찰을 나갈 때마다 긴장된다는 이솔 씨. 그런데 해상 순찰은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해상 순찰을 나가게 되면 해안에서 대처할 수 없는 경우, 뭐 어선에 이상은 없는지, 낚시 어선이나 뭐 그런 것들 시각인검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해양오염 여부 같은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지경찰과 다르게 해양경찰의 경우 구조선을 타고 움직이는데, 이처럼 순찰을 나갈 때마다 이솔 씨는 물론이고 팀원들이 먼저 신경 쓰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기 5분 출항한다고. 저희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 착용을 하고 순찰을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이솔 씨. 구명조끼에 이어 헬멧까지 착용한 뒤 출동 준비를 마치는데요. 선박들의 음주운전 측정이 주 업무인 야간 순찰 때와는 다르게 낮 순찰 때는 선박의 승선 인원과 승객들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연안 구조선이 움직이는 내내 이솔 씨는 바다와 모니터를 번갈아 보며 점검하느라 바쁩니다. 묵화항은 국제항인 만큼 어선만이 아니라 상상들 역시 빈번하게 드나드는 편. 덕분에 선박 간의 충돌이나 전복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만큼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바다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다름 아닌 해경입니다. 해경에 대해서는 레이더 확인하면서 뭐 주변에 이제 어선이나 상선 확인을 하면서 이제 견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즉 망원경을 사용해 눈으로 확인하고 난 후 의심되는 점이 있다면 직접 다가가서 확인하는 게 이솔 씨가 하는 일인데요. 정함수 부위 등 장애물 없습니다. 오늘처럼 너울성 파도가 예고된 때는 선박 내 인명 추락 사고나 전복 등의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 이솔 씨는 한껏 예민해졌습니다. 때마침 수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어선이 포착됐습니다. 여기 어항구조장 주변에 어떤 어선인지 확인 바랍니다. 정점수 방향 0.3 마일에 영주가 있대. 영주. 혹시 말로 승선원 몇 명인지? 승선원 한 명. 승선원 한 명임. 본부로부터 전달된 내용이 맞는지 재확인을 해보는데요. 선장님, 해양경찰입니다. 너울성 파도가 심하니 안전하게 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라보는 대진 출장소.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별다른 문제는 없었지만 한참 동안 어선을 지켜보는데요. 기상에 따라서 좀 위험해 보인다 싶으면 저희가 방송으로 좀 안전궤도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양 사고라는 게 워낙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터라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 된다는 이솔 씨. 넓디 넓은 바다를 움직이면서 계속되는 해양 순찰. 순찰 중인 이솔 씨 눈에 의심적인 게 포착됐습니다. 밖으로 나가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어? 그냥 낚싯배 아닌가요? 낚시여서 유관 임금 실시하겠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데요. 특수역 연안구조정 낚시여 경영구 대상 시각 임금 실시한다. 승선원 및 구명조끼 착용력 이상 없음. 승선원이 모두 구명조끼를 필수로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쌍안경 사용해서 전부 구명조끼 착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승선원에는 이상이 없는지 이렇게 육안으로 시각인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까이 안 가고 망원경으로 확인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낚시대를 이용해서 낚시를 즐기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방해가 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멀리서 저희가 시각인검을 하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양경찰의 노력과 혹시 모를 인명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수상구조사가 있기에 어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건데요. 와, 정말 고생이 많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바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해양순찰을 마치고 난 뒤 무코항으로 향하는 연안 구조정.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데요. 길었던 해양 순찰을 마치고 연안 구조정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심하다는 예고답게 정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팀원들과 호흡을 맞춰서 배를 묶어두는 작업에 나선 이솔 씨. 호출 관리 완료! 호출 완료! 연결 완료! 연결 완료! 길었던 해양 순찰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해양 순찰은 이상모. 파출소로 향하는 걸음이 가볍습니다.